자, 인사 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을 국토계획법 처음부터 보려고 합니다. 아, 지난주에 숙제를 좀 드렸는데 숙제 해오셨나요? 아, 그러면 이따 쉬는 시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아, 오늘은 국토계획법 12조부터 보겠습니다. 12조 보시면 총칙 파트에서 1 해서 재정 목적이 나오는데 재정 목적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토계법은 적용 대상이 국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 개발, 그리고 보전. 개발 보전에다 떠맞춰보세요. 개발 보전. 이 국토를 이용할 때는 크게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양축은 보전 아니면 개발, 개발 아니면 보전이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목적. 그래,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리고 집행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공의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케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이걸 재정 목적이라 합니다. 이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은 적용 대상이 국토다. 국토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부동산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로서 토지 플러스 건축물 있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중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자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었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중개업을 수행하게 될 때에는 이 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개 대상 물건으로서 토지하고 건축물을 주로 달아서 중개를 해주게 되는데 그때 토지라고 하는 중개 대상물을 중개해 나가게 될 때에는 그 토지를 구입하려는 매수 의뢰인에게 그 토지에 대하여 중개 대상 물건인 토지에 대하여 공법상 어떠한 이용 제한이 가해지고 있고 어떠한 거래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잘못 이행해서 그 매수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요. 깔끔하게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해서 중개를 성사시켜 줬다면 그 대가로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해상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의무상이 이런 거예요.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하여 공법상 어떠한 이용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가, 거래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해가지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한 대가로서 보수를 받도록 허용하고 있으니까 그 의무를 다 이행하려면 이 법적 지식을 좀 습득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논한 법률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고 국토를 이용할 때는 미리 계획적으로 이용에 관한 제한을 가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가할 때 이 땅은 개발을 해서 이용해도 된다. 이 땅은 보존을 하면서 이용해도 된다라고 규제를 해놓고 있는데 그때 규제를 할 때는 미리 선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그 계획들을 오늘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계획의 수립 절차 그리고 집행 내용 이런 것들을 상세히 규정을 하고자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토지형의 규제를 가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게 바로 공공의 정지입니다. 공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할 테니까 미리 그 내용을 알고 이 법을 접근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에서는 여러 가지 토지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는데요. 그 내용으로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용어의 전편 토지 이용 계획들 나오죠. 그 계획들 지난주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공부했죠. 광역 도시 계획도 있고 도시 군 계획도 있고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가 있다. 뭐 그 외에도 국가 계획이 있다 이런 걸 했는데 이따 그걸 보기로 하고 일단 그 12페이지 아까 목적 있지 않습니까? 개발과 보전 거기다 똥감채라고 그랬죠. 그 옆에다가 21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21페이지로 넘어가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습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좀 가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를 가보십시오. 21페이지 보면 그 제4절에서 국토의 용도 구분과 관리 의무가 나옵니다. 1번 국토의 용도 구분 나있죠. 그때 용이 뭔 용일까요? 그렇죠. 쓸 용, 사용하다 용자죠. 그래서 국토인 토지를 사용하게 될 때, 이용하게 될 때는 미리 공익 실현의 주체인 행정청에서, 즉 국토교통부 장관, 뭐 시도사, 대도시장이 토지 이용의 내용을 먼저 정을 해놓고 정해놓고 그렇게 이용하도록 규제하고자 이 국토를 크게 네 가지 쓰임새로 구분해서 지정을 해 나가고 있고 지정이 돼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자 앞에다 아라비아 숫자 4를 써보세요. 그래서 국토의 사용도 구분 이렇게 국토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이 되어 이용 관리하고 있는가? 네 가지. 그래 네 가지가 있는데요.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네 개를 묶어가지고 아까 제목 있죠. 국토의 사용도 구분 글로 바로 거기서 끌어가져가지고 화살표를 거기 붙여놓으세요. 국토의 사용도 구분해가지고 바로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명칭 무엇이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이시죠? 자, 이 명칭을 먼저 익숙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국토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하게 될 때는요, 그 토지 이용 실태, 토지 앞에다 현재 이렇게 여러분 말 쓰도록 현재의 토지 이용 실태 및 특성과 장래 따따미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종합 고려해서 이렇게 네 가지 용도적으로 구분해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의 토지 이용 실태 및 특성과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크게 국토는 몇 가지로 용도적을 구분 지정하는가? 네 가지. 이걸 용도지역제를 해요. 용도지역. 뭐라 한다? 용도지역. 거기 나와있죠. 용도지역이란 말 나와있죠. 용도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도지역. 그래 국토는 크게 네 가지로 용도지역을 구분 지정하게 될 때 명칭이 어떻게 되느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약자로 머리자 따서 도, 관, 농, 자 이렇게 익숙하게 해야 되고 이제 이건 우리가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도, 관, 농, 자. 도, 관, 농,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 지역에 편입되면 보전성이 있어요. 법적으로 함부로 개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발이 법적으로 쉽다 용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 도시역에 있는 땅이 가장 법적으로 개발이 용이하고 쉽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적이 말 그대로 보전성이 엄청 세다. 그래서 함부로 개발 못한다. 개발의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을 주로 중개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가? 도시가 아니면 뭐 일부 관리죠. 이렇게. 그러나 농림지역과 재능보전지역은 정말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개발 못하도록
규제해 놓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자, 그래, 그거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적, 이 지역들을 지정할 때에 어떠한 지역에 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지정을 하고 있는가. 라고 그 옆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도시지역은 옆에 있는 내용을 좀 짝짓기해서 자주 읽어두셔야 돼요. 도시역은 현재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다. 밀집. 그래, 전국에 있는 토지 중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무슨 죄로 지정이 되어 있다? 도시지역이다. 이겁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 그 말은 현재이고,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은 장래입니다.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은 장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땅, 뭐라고 한다? 도시 지역이라 합니다. 그래,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땅은 법적으로 뭘 허용하고 있느냐? 가장 먼저 나온 게 개발이죠. 개발. 개발이 가장 먼저 나오죠. 개발하고, 이 도시에 있는 땅은 개발할 때 주택을 건축해서 개발을 할 수 있고, 상가 건물을 건축해서 개발할 수 있고, 공장인 건축물을 건축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개발된 그 건축물들 사용하게 되어지면 노화가 됩니다. 노화되면 이제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바로 철거하고 정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비도 어느 지역에서 법적으로 이루어지냐?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래,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통 이러한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탄생된 이런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축물은 수명 보통 40년 지나면 나름대로 다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철거하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약 40년 지난 것들이에요. 40년. 그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예컨대 20년 지나다 가면 앞으로 한 20년 더 살면 수명이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40년 차 되면 바로 이제 다 됐구나, 이렇게. 이제 3년 됐다면 한 40년 되려면 37년 남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에서는 몇십 년 지나면 바로 이 노후불량식물로서 판정을 내려가지고 철거해서 다시 세우는 정비를 할 수 있느냐, 보통 40년입니다. 40년. 그래,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비사업은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주택을 완전히 부셔가지고 다시 세우는 재건축 사업도 있고, 뭐 또 상업적, 공업적, 주거져 있는 허상한 건축물 다 부셔가지고 다시 세우는 재개발 사업도 있고, 쓰지 않았대요. 쓰지 않았대. 그리고 달동네를 완전히 밀어가지고 다시 정비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 네 가지 용도적 중 어느 쪽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요? 도시역입니다. 도시역.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 개발하고 정비하고, 그래, 이 도시역에 있는 공간은 인구도 밀집해 있고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도 필요한 지역. 그리고 도시역에 있는 토지 다 개발해가지고 주택, 상가, 공장 건축해 놓으면 삭막해서 숨통 막혀서 살기 벅찹니다. 그래서 일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도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마지막에 보존한 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땅은 다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보존을 하도록 바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 땅을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한다? 녹지지역. 이 녹지역은 도시에 있는 토지에 따 일부 확보하게 되어서 보존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식물 잘 자라도록 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산소를 생산해서 우리 사람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식물입니다. 그래서 녹지에 있는 식물 잘 자라도록 해서 우리 도시민에게 산소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을 해야 한다 하여 지정을 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도시역은 다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어요. 주택용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상업용지 필요할 것이고, 공장용지가 필요하니까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라고 지정해서
바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고 오래되면 건축물을 철거해서 정비를 하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겠다. 그리고 일부 목적을 정해서 보존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시어 끝에 했다가 오른쪽에 여백에다가 조그만하게 네 개를 한번 써보세요. 주거지역 끝에 했다가 제일 끝에 여백에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이렇게. 그래 도시역에 있는 땅은 몇 가지로 구분시한다고요? 네 가지. 명칭 뭐다고요? 그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이렇게. 옆에 있다 64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따 우리가 또 64페이지 가서 볼 거니까. 자, 몇 페이지를 우리 따 본다고요? 64페이지. 여러분이 복습할 때도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아, 이래 일단 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 볼까요? 이 관리적은 도시역으로도 지정하기 좀 곤란하고 도시역에 인구와 사람이 넘쳐 흐르면 그걸 일부 수용하자. 그래서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를 하자라는 제기다든가 또 농림적으로 지정해서 적극 보존하기도 좀 어정쩡한 땅이 있다. 아, 그리고 자연 보존으로 지정해서 관리가 좀 어정쩡한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 관리기란 가다 보면 도시역에 준하여, 그것다 줄까 봐요.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그리고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것다 체크합니다. 찾아가지고,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것다 체크. 이것도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건 관리적의 지정 목적, 관리적의 의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리가 뭐냐? 그러면 도시의 인구와 삶을 수용해서 도시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그리고 그 농업과 임업을 농림업이라고 그래요. 농림의 지능과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 뭐 산림의 보존에 있어서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해 나가는 지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관리 지역이라 합니다. 이 관리 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을 해요. 바로 도시역 근교에 있는 관리 지역 땅도 있을 것이고, 농림적 근교에 있는 관리 지역 땅도 있을 것이고, 자연환경 보존적 근교에 있는 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도시역 근교에 있는 땅은 계획 관리기다라고 세분 지정하고, 계획 관리죠. 계획 관리죠. 그리고 농림적 근처에 있는 땅은 농산물과 임산물이 생산되는 농림적 근처다 해서 생산관리적이다 이렇게 세 번째 합니다. 생산관리죠. 생산관리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적 근처에 있는 땅은 자연환경 보존역을 살려서 보존관리적이다라고 세 번째 합니다. 그래 이 관리적은 세 가지로 세 번 지정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세요. 몇 가지? 세 가지. 이름 뭐냐?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보존관리적 이렇게. 자, 그래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세분되어지는데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관리적은 보존관리적, 생산관리적, 문화관리적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문화관리적은 없습니다. 계획관리적이죠. 이렇게 명칭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전, 생산, 계획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도 있다. 우리가 64페이지에서 확대해서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림적이 있는데 이 농림적은 농지하고 임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미 산림입니다. 그래서 산했다, 농지했다 치는 것이 농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농지 중에서도 정말 보존해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야 될 땅이 있다. 그때는 세게 보존하기 위해서 농지법에 따라 이 농지에 하나여 특별히 적용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농지법이라 하는데요.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농지 보면 어느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이 끝나가지고 파도판처럼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지 정리사업이 이루지 않는 바로 천수닭 같은 계단식 논밭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두 가지 농지가 있는데 경지 정리사업이 끝나가지고
자동판처럼 예쁜 농지 있죠. 이거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제하기 위해서 농지법에 의거하여 관할 시도사가 농림 축산 식품자원으로 승인을 받아서 딱 묶어놓습니다. 이런 지역을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뭐란다? 농업진흥지역 거기 나와있죠.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에 따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땅은 그래서 개발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적용을 해나가자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을 산지관리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나와있죠. 무슨 법? 산지관리법. 이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전국 산지가 법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전국에 있는 산지도 공익적으로 함부로 산지 소유자가 개발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 싶은 산지는요, 산지관리법에 근거하여 절차 거쳐서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다라고 딱 지정 고시한 산지가 있어요. 보전산지다. 이렇게 보전산지다라고 지정 고시한 산지가 있는데 이런 산지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거기 나와있죠. 그래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속하지 않냐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전산지가 있고요. 옆에다 청구표에 써가지고 여러분 말씀으로 준 보전산지 이렇게 써놨어요. 청구표에 가지고. 그래 이 전국에 있는 산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 산이 있는데 이 산 중 정말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이건 산지소재 함부로 개발해서 안 된다라고 보전산지다라고 지정 고시한 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되지 않는 산지를 준보전산지라 합니다. 이와 같이 전국에 있는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전해야 한다는 산지는 무슨 산지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가? 보전산지. 함부로 개발 못합니다. 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전국산지 중 보전산지다라고 지정 고시된 산지의 산지를 다 준 보전산지를 하고 이 산지에 해당하면 법적으로 개발이 용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발이 쉽다 법적으로. 자, 이때 이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의 산지 중 어디다 지한다? 보전산지다 이렇게 알아십시오. 거기 나와있죠. 보전산지다라고 보전산지에다 칭해서 농지는 농업 산지는 임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합성화시켜서 농림보호진흥과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있다 칭한 것을 농림지역이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우리 인간의 개발의 선택가 전혀 미치지 않는 땅에 따 지정합니다. 그래서 적극 공적으로 보존을 해나가도록 규제했던 땅에 따 지하는데 주로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정을 해요. 그 7가지 보면 개발로 손대가 붙지 않는 산 있죠. 그걸 자연환경을 합니다. 그런 산에 따도 자연환경 보존적이다라고 지정하고요. 자연환경 보존. 그리고 수자원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 자체가 자원이다 이건데요. 물 자체가 바로 대표로 댐들이 있습니다. 댐들. 이 댐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해 놓고 있는 시설 아닙니까? 대표로 우리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 농업용소 또 때로는 공용소 등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댐을 설치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댐
주변에 있는 땅하고 댐에 있는 물 오염되면 안 되겠죠. 이걸 수자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댐과 그 일대에 있다가 이거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딱 네 가지 용도적 중 하나를 구분해서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무엇으로 지정했다? 자연환경 보전지 이렇게. 네, 수자원을 보전하자. 거기 보면 가다 보면 보전이란 말 체크합니다. 보전. 보전. 보전 앞에는 여섯 개가 있을 겁니다.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상수원 보전, 문화재 보전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알겠죠? 이때 수자원은 뭘 생각하시라고? 댐, 댐. 그래, 팔당댐 뭐 등등 많죠. 아무튼 댐들이 전국에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댐들이 대표보다 수자원이다. 이렇게 댐과 그 주변은 대부분 무슨 조로 묶여있다? 자연환경 보전조. 개발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해안 보전. 이 해안이 깔끔하게 보전돼야 수산물 우리가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먹을 수 있죠. 그래서 해안도 보전하기 위해서 해안일 때는 대부분 자연환경 보전으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자, 이 우리나라 불교문화재로서 사찰이 요새에서 많이 있죠. 사찰 이런 것들을 불교문화재 이렇게 합니다. 문화재 주변은 바로 오염되지 못하도록 용도적을 자연환경 보조로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 보면 생태계 보조 나올 거예요. 생태계의 보고. 보고는 보물 같은 창고를 보고라는데 생태계 보고하면 늪지대가 대표적입니다. 늪지대. 늪지대는 바로 여러 가지 미생물과 여러 가지 생물들이 숨쉬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정말 보존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런 지역 이런 것을 바로 거기에 생태계 보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늪지대는 대부분 무슨 주로 지정되어서 규제해 놓고 있느냐? 자연환경 보존재계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상수원 보존 이 댐 상류 쪽에 물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상수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역시 자연환경 보호로 묶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나올 겁니다. 수산자원은 보호하고 육성하자 이런 말 쓰는데요. 수산자원이 무엇일까? 수자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자원은 뭐라고요? 댐. 근데 수산자원은 바로 수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산물은 주로 바다에서 생산된 어패류죠. 그래서 우리 이 육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바다에 있는 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자연환경 보유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 수자 하나하고 수산자원은 의미상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수자원은 보존한다 이런 말 쓰고요. 그리고 수산자원은 보호하고 육성한다 이렇게 써요. 키운다 이 말이죠. 수산물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나가자 해서 자연환경 보조로 그 묶어놓고 있는데 섬이라든가 해안가라든가 이런 데는 바로 수산자원 보육성차 자연환경 보조로 묶어서 개발 못하게 보존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전 국토는 크게 몇 가지 용도적으로 구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가? 네 가지. 네 가지 이름 뭐냐? 약자로 도, 관, 농, 자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과거 2020년도까지만 해도 국토가 5용도 체계로 관리되었었습니다. 그건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국토하면 남쪽에 있는 땅만 생각하자 그랬죠. 남쪽에 있는 모든 토지를 국토로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헌법 하는 거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 규정을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한반도가 북측 땅까지입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영토 규정을 선언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헌법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다? 하나의 개별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고 있죠.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국토는 남쪽 땅만을 상정해서 지금 이 법을 운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법률의 효력은 휴전선을 넘어서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땅만을 상정해서 이 법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국토하면 남쪽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토지를 전국인 토지를 이용을 하게 함에 있어서는 아까 크게 양추로 나와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그랬죠. 뭐뭐 개발 아니면 보전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무턱대고 하겠다. 미리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가지고 하겠다. 그렇죠. 그 계획을 토지용계획을 합니다만은 또 행정청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데 그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그리고 그 집행을 통해서 이 목적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래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개발할 땅, 보전할 땅 정해서 이용토로 규제해서 바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긴 공공문의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고 국민의 사무 질을 향상토록 하기 위해서 이런 용도 주택들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전국인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전국인 토지를 다시 이렇게 변형해서 생각해 보면 크게 개발할 땅하고 보존할 땅으로 나눠서 지금 이용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그러하기 위해서 국토는 크게 몇 가지 용도로 쓰임새를 정해놓고 있는가? 네 가지. 이렇게. 그래, 개발할 땅으로 이용해도 된다. 그럴 때는 무슨 적인가? 도시적이다. 그리고 보유할 목적 가지고 이용을 하세요. 라고 하는 땅들은 농림적,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적. 그리고 보전과 개발을 완충지대가 필요하겠죠. 그런 취지에서 두고 있는 땅, 지정해놓고 있는 땅을 뭐라 한다? 관리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도로 구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과거에는 5용도 체계였어요. 바로 과거에는 이렇게 천 국토가 있다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준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준자 들어간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난개발이 발생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용도직을 이렇게 변경하게 됩니다. 관리직이라고. 그래 대한민국 현행법상 이 준도시역과 준농림적은 폐지돼서 없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무엇은 없어졌는가? 준도시역하고 준농림적은 폐지돼서 없다 이렇게 하시고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는 용도적지 하면 그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 중 도시적과 관리적은 다시 그 쓰임새를 구분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도시적은 아까 크게 몇 가지로 구분 지정해서 또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가? 네 가지. 네 가지. 아까 이 도시적은 전국인 도중 현재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칭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밀집이 예상된다. 그 말은 장래라고 했습니다. 이때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따라 지형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도시역으로서 이때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역이건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에 있습니까? 의식주로서 주택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택지로 이용을 하도록 하자라는 땅을 또 행정지에서 구분 지정해 주는데 그 땅은 주거지로서 이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과 공업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상업용지로 쓰도록 하겠다 해서 상업적, 공업지로 쓰도록 하겠다 해서 공업적을 구분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지정된 땅은 법적으로 개발을 해도 된다는 땅입니다. 개발. 그리고 이 도시역 다 개발하는 삭막하니까 일부 보존도 해야 할 땅을 확보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 땅은 무슨 죄로 지하는가? 녹지역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도시역은 네 가지로 일단 구분 지정해서 또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이것도 한 문제로 기출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도시역에 속하는 용도적이 아닌 것. 1. 주거지역 2. 상업적 3. 공업적 4. 녹지적 5. 관리적 몇 번일까요? 5번이죠. 이쪽은 도시역이 아니다. 도시역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적 종류를 보았습니다만은 이 관리적은 이 도시역으로 지정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농림적으로 자연의 보존으로 지정해서 적극 보존하기도 그런 어정쩡한 지역들 그런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된 것이 관리적이라 했습니다. 그래 이 도시역에 인구와 산업이 넘쳐 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역 내 인구와 산업을 수용해서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농림적으로 지정하기 좀 어정쩡한 지역 그래 그러나 농업과 임업, 농림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래서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으로 칭하기 어정쩡한 지역. 그런 지역이지만 바로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준해서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된 것이 관료로서 이 관료는 다시 세 가지로 세분 지정한다 그러는 겁니다. 세 가지로 세분 지정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명칭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자연환경 보존지역 근처에 있는 관료역은 보존 써서 보존관리지역. 그리고 이 농림지역 근처에 있는 관료역은 농산물과 임산물 생산하는 근교니까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이 도시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이 도시역에 준해서 계획적 책임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역은 계획관리다라고 세분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관리역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림지역과 자연 보존 지역은 보존을 강하게 하게 되는 지역으로서 더 잘게 세분하지 않습니다. 세분하지 않고 그냥 농림지역이다 재난보존이다라고 끝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이 농림지역은 보세요. 도시역에 속한 땅이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속하지 아니한 땅이 있다 해요. 속한다 그러면 틀려버리겠습니다. 이런 용도적은 하나의 토지에 따 중첩에서 중복에서 정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땅 도시역이면서 관리역이 될 수 있고 도시역이면서 농림지역이 될 수 있냐?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서로 중복되게 지정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은 도시역에 속하지 않냐는 바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이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에 근거하여 지정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농지법이다 이것도 알아주세요. 농지법이다. 알겠죠? 무슨 법?
농지법. 다음에 우리가 농지법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또 농업진흥직도 공부를 하는데 이 농업진흥직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가 이렇게 있다. 농지가 이렇게 있다면 농로, 수로가 다 개설되어 있고 예쁘게 이렇게 바둑판처럼 농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데 바로 이 하천 주변에 있는 농지 중에 아직 계단식으로 된 농지가 있다. 이렇게 아직 경진적인 사업이 안 됐다. 그런 땅에다가 바로 일단 이 농지들이 있고 계단식으로 된 농지가 있고 바둑판처럼 경진적인 사업이 끝난 농지가 있는데 이런 농지하고 이런 농지 그리고 이런 농지가 있을 때 어떤 것들을 보존해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면 좋을까요? 이거지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 바둑판처럼 생긴 이 농지는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묵국에서 넓게 이렇게 주변지에다가 농업진흥지이다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넓게. 그래 농업진흥지로 지정되어 그 안에 편입된 농지가 있고 또 편입되지 않는 농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농업진흥지고 내 농지라 하고 이것은 농업진흥지 밖의 농지라는데 밖의 농지는 법적으로 개발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안에 편입된 땅은 보존해야 할 농지니까 개발이 쉽지 않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이런 농지 중에서도 농업진흥지 밖에 있는 농지에 따라 정을 하는 게 아니고 농업진흥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보존성이 아주 셉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농지법을 통해서 공부하는데요. 이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두 가지 구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 중에서도 이렇게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서 보존을 더 세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농지에 따른 주로 농사만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구역이다 이렇게 칭해요. 농업진흥구역. 뭘 한다?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구역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농업진흥구역의 용순 확보, 수질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 물이 오염되면 여기 필요한 물 공급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물도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농업진흥구역의 용순 확보,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농지에 따라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농업 보호구역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한다? 농업 보호구역. 농업을 보호하자. 농업을 보호하자. 그래서 농업 보호구역과 농업 진흥구역으로 구분해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 농업 진흥 지역이라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걸 또 농지법에서 자세히 공부합니다만은 이런 땅에 따라 정하게 되는 것이 농림지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 임이라는 것은 산림림자거든요. 그래서 이 산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산지 관리법에 근거하여 무슨 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에 따라 정하느냐? 보전산지. 아까 했죠. 이와 같이 농림지역에 속해 있는 땅들은 개발이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로 농업진흥지역 아니면 보존산지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농업과 여기 있는 산의 임업 이걸 농림이라 하는데 농림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 농림지역이다. 개발이란 말 나오지 않죠. 그래서 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분도 되지 않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아까 말씀했죠. 이 자연환경 보존은 일곱 가지 목적 가지고 지정하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세 번이나 출제된 바 있어요. 여러분은 이 것들을 바로 지정 목적에서 자주 읽어두실 필요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양 보존, 문화재 보존, 생태 보존, 상수원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자연환경 보호전적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또 우리는 64페이지로 가서 보게 될 건데요. 한번 볼까요? 64페이지. 64페이지 가면 이 내용을 또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64페이지. 넘어갔나요? 64페이지 보면 이런 것들을 용도지역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
용도 지역. 이런 용도 지역을 왜 지정하느냐? 64페이지 의의를 한번 볼까요? 의의를 보면 용도 지역이라 하면 이렇게 각각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각각 지역별로 토지용을 제한하자. 거기 나옵니다. 토지 이용. 가다 보면 제한이 나올 거예요. 제한. 제한했다 체크해요. 제한. 뭐 하려고 이거 제한한다고요? 토지 이용을 제한하자. 토지 이용을 제한하자. 아까 농림적은 농지하고 산에다 쳐서 함부로 개발 못한다? 라고 토지용을 제한하자. 이겁니다. 이해되죠? 제한하자. 제한. 찾았나요? 밑에 줄. 제한. 토지용을 제한하자. 그리고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건축으로 용도도 제한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뭣도 제한하자? 건축으로 용도. 야, 이 땅에 따른 이런 용도의 건축만 건축도로 규제하자. 제한하자. 이렇게 건축으로 용도도 제한하고.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을 또 제한하자.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살짝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것은 적자가 쌓을 적이라고 그랬죠. 층층이 쌓여지는 그 규모, 건축물로 입체적 규모를 규제하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그랬죠. 또 다음에 공부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용도 지역별로 제한하자 이겁니다. 높이도 제한하자. 그래서 토지용을 보다 바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몽이라 한데 이것도 증명해 나가도록 하되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는 거기도 한번 포인트 주세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 말 중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 말 중에 반대말을 볼까요? 서로 중복되게겠죠. 중요합니다.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돼요? 여기 보시봐. 이 땅에다가 보전 관리적이다라고 정해놨는데 그걸 그대로 존속시킨 가운데 그에다 자연환경 보전적이다라고 중복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이 농림적이면서 동시에 자연환경 보전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첩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런 걸 지정할 때 보세요. 계획주로 할까 무계획주로 결정해서 할까요? 계획주. 그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그게 나옵니다.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게 중요해. 체크. 무슨 교로 결정한다?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때 결정할 때 우리가 할까요? 행정청에서 할까요? 오, 맞았어. 그러면 이걸 누가 이런 것들을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누가 지정하고 누가 세분체하는가 또 이걸 용도를 바꾸는 것을 변경하는데 변경지정하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오른쪽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페이지 셋째 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 체크. 그래 이건 그네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국도 시도 대도시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이네들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네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도적을 변경할 때도 이네들만 할 수 있고 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한다고요? 도시 군 관료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때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여기 봐봐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한다라고 할 때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내포하고 있어요. 바로 이 대한민국 국토라고 하는 땅은 이런 행정구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이렇게. 이 특별시는 대한민국에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했는데. 하나. 어디를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서울. 하나. 광역시는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있을까요? 여섯 개. 바로 인천, 대전, 울산, 대구, 부산, 강주.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는 어딜까요? 세종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는 어딜까요? 제주도입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이 시는 팔도 되어 있는 시를 말하죠. 경기도 되어 있는 뭐 수원시부터 쫙 있습니다. 또 그 강원도의 원주시 쭉 있죠. 아무튼 팔도 되어 있는 시를 말합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땅에다가 이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한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그러고, 그래 이 지역에 살 때는 도시란 말 쓰는 거예요. 도시. 이것도 알아주세요. 이것도 여기 봐봐요. 도시 군관리 갈 때 도시라고 하는 말은 어떻든 행정구역에 내포되어 있는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까지를 의미한다. 그 지역에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했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 군적은 팔도되어 있는 군을 말합니다. 어디를 말한다? 팔도되어 있는 군. 군적에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적을 지겠다 그러면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가위로 결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것도 알아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 대한민국 땅 국토는 이 여섯 가지 행정구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 이 장소에서 이 행정구에서 벗어난 땅은 하나도 없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팔도가 이거거든. 팔도가. 팔도. 팔도 내에 있는 시군이 이거예요. 이해돼요? 대한민국 국토는 이 여섯 가지 행정으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할 때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만들어서 결정했다면 명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군 쪽에서 했다면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명칭을 붙일 때 이렇게 하니까 알아주십시오. 그래 이런 것들을 도시군가로 한다. 그래 이렇게 계획으로 결정해서 그 도시에 있는 땅, 군에 있는 땅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관리한다는 말은 규제한다는 말입니다. 규제. 그래서 이 계획으로 딱 결정하면 여러분 땅이 농림적으로 편입됐다 하면 이 계획에서 시킨 대로 함부로 개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보존을 해야 되는 규제를 받습니다.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한번 결정나면 바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땅주들은 이 계획에 따라 고스란히 구속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한데요.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적 계획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가획을 국장과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이런 용도적을 지정해서 결정한다. 그때 결정할 때 그냥 할까요? 절차가 있을까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미리 저 땅에다 농림적으로 정한 시 그 현지 땅으로 보아서 합당한가라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 이걸 사전에 조사한다 해서 기초조사합니다. 뭐라 한다? 기초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입니다. 네, 주민 의견 청취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절차상 타당한 주민의 의견서가 들으면 반영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절차 끝나고 지방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만든다 이걸 이반이라고 그래요. 이반. 뭐라 한다고요? 이반. 그래. 그래서 이반을 해요. 이때 이반할 때 누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봐봐. 이반할 때 그 지역의 땅이 특별시에 있는 땅에 달라고 한다 하면 특별시장이 자기 관할구역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광역시에 있는 땅에 달 때는 광역시장이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자기 관할구역이니까 단독으로 이반을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사가 단독으로 이반을 하는 것입니다. 시에 있는 땅에서는 시장이 이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 거쳐가지고 군에 있는 땅에 따른 군수가 이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원칙적으로
이 각각 관악역 장들이 입안을 해요. 근데 이 건이 국가객과 관련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무슨 객과 관련 있으면 국가객과 관련 있으면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지자체 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시 도에 있는 땅에 있다 이렇게 거쳐서 하려고 한다 그때는 국토교통장이 직접 위반을 할 수 있어요. 두 개 이상의 시도에 있다 할 때는 경계에 있다 할 때 거쳐서 할 때는 알겠나요? 아무튼 그리고 도지사도 또 단도로 위반할 수 있어요. 자기 도대 시군 내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위반할 때는 도의사에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권자는 이네들이 있어요. 시장 군수가 위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토교통장은도 도의사도 위반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위반해가지고 최종 결정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합니다. 저 농지가 포함됐다, 산지가 포함됐다 그러면 여기 산림청장이 관할 소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농림축산식품장이 소관으로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자하고 미리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이 계획에 대하여 전문성을 띄고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기구가 있는데 이걸 도시계획위원회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심의를 줘서 결정해서 딱 지자합니다. 결정하고 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시래요. 고시. 뭐 한다고요? 고시. 고시하고 이때 고시는 이 장관들이 할 때는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책자가 있어요. 간보라는 게 있어요. 간보. 그래, 간보했다 고시하고, 이 시도사, 대도시 할 때는 공보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자가 있어요. 이걸 공보라고 해요. 공보. 간보, 공보. 이렇게. 여기다가 알려줍니다. 고시합니다. 뭐 한다? 고시. 고시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직접 그것을 보자고 하면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열람이라고 해요. 열람. 그런데 이때 이렇게 여러분이 저기 농림적 근처에 있는 땅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땅이 관리적으로 편입됐을까? 농림으로 편입됐을까? 이 용도지를 구분증할 때 말입니다. 그때 엄청 큰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전부 농림적일까? 아니면 관리적일까? 아니면 양대를 거쳤을까? 이걸 알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서는 이런 용도적을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하게 되면 그 경계를 고시됐던 그 결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도면에 따 표시해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때 그 지역에 대하여 발행되는 지용도가 있습니다. 지용도. 뭐가 있다고요? 지용도. 지용도라는 게 있는데 지용도는 그 지역의 토지의 각별지단 경계하고 지목하고 그리고 그 특색 있는 지형지물 그리고 비도식일 때는 등고선 토지 논마지가 표시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지형도의 지형도 뭐라고요? 지형도 이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여기까지만 농림지로 결정났다라고 경계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죠. 이걸 바로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 군가의 결정 고시 내용을 자세히 밝힌 도면에서 만드는데 이걸 묶어서 지형도면 이렇게 표현해요. 지형도면. 뭐란다? 지형도면. 이 지형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입안했던 친구들이 작성해서 우리에게 또 이걸 알려줘야 돼. 이렇게. 그래. 고시한 날에 마침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우리에게 토지형에 따른 구속력을 미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땅이 농림으로 묶여버리면 함부로 개발 못하고 주거로 확정됐다면 주택 건축에서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이렇게 효력이 발생한다. 구속력, 토지형에 따른 이용에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해요. 언제부터 이 도시 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발생하는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래요. 언제부터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